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의 오르간 클래스 오늘 12번째입니다. 12번째.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좀 실용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찬송가 반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찬송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찬송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1장부터 있고 600까지 있는 이 찬송가는 사실 세 가지의 다른 찬송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힘, 그렇죠? 힘이라는 찬송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펠 힘이라는 게 있어요. 가스펠 힘이라는 게이 안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가스펠 송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스펠 송은 가급적 예배 시간에 부르지 않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뭐 기도회나 아니면 부흥회, 그다음에 그 밖에 무슨 집회, 새신자를 위한 집회, 전도를 위한 이런 집회 용도로 사용하게끔 해서 이 안에 넣어놓은 게 가스펠 송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CCM이나 그런 가스펠 송들을 다 의미하는데, 그런 찬송가는 사실 예배용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교인들이 모였을 때 다른 예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담아놓은 게 바로 가스펠 송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힘 찬송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송가 힘과 그다음에 가스펠 힘, 이 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쓰는 건데 가사를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께 찬양 노래거나 아니면 성삼위일체를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게 바로 찬송가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는 있고, 그다음에 가스펠 힘은 뭐냐면은 복음 성가 같은 형식, 음악적인 형식을 취하거나 그렇긴 하지만 복음적인 내용도 있으면서도 그 복음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가스펠 힘이라고 해요. 그런 찬송가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거의 주로 100장, 1장에서 100장 사이에 있는 것들이 힘이고요.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가스펠 힘과 가스펠 송 등이 담겨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그세 가지의 구분은 제가 위에서 여러분들께 창을 띄워가지고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일반적으로 보면 찬송가를 우리가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찬송가를 쳐야 될까요? 사실 수많은 교재들이 있는데요. 그 찬송가를 치는 데 있어서요.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레가토 연주예요. 그런데 이것도 독일에서 공부하고 유럽에서 공부하거나 미국에서 공부하는 따라서 연주법이 조금 틀려지기도 해요. 물론 찬송가를 어떻게 연주하라는 교재에도 보면은 조금 연주법이 틀린데요. 일단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찬송가는 연주는 레가토로 연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예를 뭐 하나를 그냥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요. 34장 참 놀랍다 주 그릇이 그냥 대충 있는데 이거를 그냥 레가토로 치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공부하거나 약간 바로크적인 성향을 띠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원한, 그러니까 깔끔하게 원한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찬송가 어떻게 연주법이 아니라 찬송가에 보면은 다양한 시대의 찬송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바하 시대 때, 아니면 바로크 시대 때, 아니면 루터교 코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솔직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코랄에서 뿌리를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찬송가들은 레가토로 치는 것보단 훨씬 더 논레가토, 그러니까 아티큘레이트 해가지고 치는 게 훨씬 더 찬송가를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루터, 그러니까 마틴 루터 이후에 나왔던 찬송가 이런 것들 보면은 잘 보시면은 로데벤헤른, 로베덴헤른이라고 독일 찬송가에 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1665년도에 이미 그렇죠? 들어가 있던 찬송가인데 이런 것들은 레가토로 치는 것도 물론은 맞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레가토로 치는 것보다는
그 당시 루터교 코랄을 연주했던 아티큘레이트에서 치는 연주법을 택해서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들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이 연주법이 둘다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제가 설명하다시피 우리가 찬송가 연주를 하는 법은요, 엄밀히 따져서는 레가토로 연주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유럽에 있는 교회나 성당처럼 그렇게 어쿠스틱 잔향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제 말에 동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루터교 코랄을 치는 대로 아티큘에서 치면은 깨끗하게는 들리지만 잘못에다가는 너무 끊어지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찬송가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레가토로 연주를 해요. 여기서 레가토로 연주한다는 법은 뭐냐면 소프라노와 테너의 동음은 똑같은 음정이 있을 때는 다 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처음에 동음이 솔이 두번 나왔죠. 그런데 여기도 동음을 끊는 규칙이 있어요. 동음을 끊는 규칙은 뭐냐면은 원래 빠른 템포의 동음일 경우는 그 음에 8분음표가 됐든 4분음표가 됐든 빠른 곡의 진행은 동음의 절반 음표로 해서 끊어주고 동음을 치는 거고요. 느린 템포의 동음은 언제요? 4분의 3 정도의 길이를 하고 절반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로 쉼표를 갖고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느린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길게. 그렇지만 빠른 템포는 절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다찬양하라 같은 경우는 경쾌한 템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음을 지금 4분음표로 돼 있으니까 4분음표로 연주를 안 하고 8분음표에 동음 처리를 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느린 템포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레가토라고 제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레가토라는 거는 지금 전부 다 원래는 레가토로 연주를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소프라노와 테너 성분은 동음이라 할지라도 끊어서 연주를 하고요. 그러면 테너랑 소프라노만 쳐볼게요. 동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음들은 다 레가토로 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엘토와 베이스는 다 연결해서 치는데 특히 엘토와 베이스의 동음이 만약에 있을 경우는 다시 안 쳐줘요. 그냥 부침줄로 연결해서. 그럼 제가 엘토하고 베이스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소프라노,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소프라노와 엘토만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해서 레가토로 치는지. 레가토를 잘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기초 처음에 배우실 때 레가토를 위해서 핑거링 이제 그다음에 그 교체 연습 혹시 저기 교본에서 훈련하셨나요?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3도, 5도, 그다음에 엄지 레가토. 다 이거 배우셨죠? 배우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통해서 레가토를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레가토를 하는 거를 익히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찬송가를 일단 기본적으로 레가토로 다 쳐요. 예,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가끔 레가토로 안 치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찬송가를 그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2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레가토로 치시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천천히 치면 그래서 규칙. 오늘의 배운 거는 뭐냐면 소프라노와 테너는 동음이라도 끊어서 하고 나머지 음들은 다 레가토로 친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찬송가를 또 어떻게 쳐야 되는지 또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